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1946년 이후 최악의 부진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SMMT, Society of Motor Manufacturers and Traders에 따르면 5월 신차 판매는 4,321대에 그쳤다.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자동차 생산 시설이 가동을 중단한 상태며 지난 3월 판매까지만 해도 전년 같은 달 대비 44% 감소한 25만 대 수준을 유지했지만 4월 판매가 전달 대비 97% 줄매어 믿기 힘든 수치를 기록했다. 영국의 자동차 판매가 급감한 것은 주요 생산 시설과 함께 전시장 등 판매 시설까지 폐쇄하는 강력한 조치 때문이다. 그마나 기록한 4,321대의 상당수도 긴급한 용도로 불가피하게 출고를 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SMMT는 영국의 올해 신차 판매가 지난해 230만 대보다 7만 대 감소한 160만 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영국은 자동차 생산 시설의 가동이 최근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주요 브랜드는 아직 재가동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영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2만 9,427명, 4일 오후 5시 기준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자동차 산업의 회복세를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